제가 처음에 정형외과를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90년대 이제 그때는 이제 정형외과 질환하면은 뭐 부러져서 온다든지 삐어서 온다든지 이제 그런 질환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달아서 오는 질환, 퇴행성 질환이죠. 뭐 무릎 관절염, 뭐 척추관 협착증, 뭐 허리가 휜다는 거, 뭐 허리 휜, 뭐 구분증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 자세의 그 이상.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 생활하던 그 자세 있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 교정이 자세 문제가 뼈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근육이나 관절의 근육, 우리 몸에 근육을 약해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아이고 얼굴도 조금 비대칭이고. 네. 지금 권현철 씨 깜짝 놀라셨는데 네. 이 얼굴 보니까 지금 좌우가 다른 것 같아요. 살짝 달라요. 네. 네. 많이 다른데요. 한성원 아나운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고 하시고 웃을 네. 때 약간 좀 대칭이 안 되는 것 같고 권현철 씨는. 그러네. 사실 저도 할 말 없거든요. 네. 저도 약간 비대칭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, 교수님? 저희가...